제거한 팁 위에 저희 NCJ 무독성 베이스젤을 발라주겠습니다. 한쪽 큐어할게요. 먼저 NCJ C01 화이트 컬러를 원코트 해주겠습니다. 큐어링할게요. 저희 NCJ 화이트는 원콧만 발라도 발색이 뛰어난데요. 좀 쨍한 스트라이프를 표현하기 위해 제가 오늘은 투코트 들어갈게요.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게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레벨링이 좋아서 발색이 잘 되는 NCJ C06. 보시는 것 같이 레벨링이 자동으로 되면서 깨끗하게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큐어링 할게요. 화이트 바탕 위에요. NCJ C13번 카키색으로 제가 스트라이프 넣을 건데요. 폼지 위에 소량 덜어주시고요. 이제 가로로 스트라이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쁜 스트라이프를 위해서는 일단 가운데 먼저 가로 스트라이프를 넣어주시는 게 중심 잡기 편하실 거예요. 가로 기준점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위아래로 간격 맞춰서 스트라이프를 넣어주시면 좀 더 좀 균형 잡힌 스트라이프를 만드실 수 있어요. 보시면 제가 스트라이프 넣으면서 일부러 붓자국을 좀 내면서 얼룩덜룩해 보이게끔 넣었는데요. 이 위에 저희가 꽃젤을 올라갈 거라 조금 더 느낌있게 일부러 붓자국 내면서 해주시면 더 예쁜 아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도 넣어주시는데요. 스트라이프 넣으실 때는 좀 균형 잡히게 보이려면 스트라이프, 색깔 있는 스트라이프 간격은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나머지 하얀색 간격도 맞춰주시면 좀 더 균형 잡힌 모양의 스트라이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기준 먼저 잡으시고 스트라이프 넣었고요. 그럼 큐어링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프 원콧 했고요. 제가 여기에 투콧 스트라이프를 들어갈 건데요. 조금 더 얼룩지게 만들 거예요. 저희 NCJ 컬러는 컬러 발색이 좋은데요. 소량 사용하면 약간 수채화 느낌이 나고요. 진하게 나면 쨍한 발색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브러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컬러인데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콧 위에 조금 더 컬러감을 느끼면서 조금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바탕 위에 NCJ 컬러, 카키 컬러로 스트라이프 넣어줬고요. 이 위에 이제 저희 NCJ 플로럴 플라워 생화가 들어있는 꽃젤이고요. 저희 F02번 연한 분홍빛을 띈 꽃이네요. 떠서요. 스트라이프 위에 얹어줄게요. 네, NCJ 플로럴 플라워 꽃젤은 꽃 제일 위에 꽃 함량이 많아서 바르기만 해도 예쁜 아트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얹어주시면서 꽃 위치를 조금씩 잡아주시면 조금 더 균형감 있는 아트가 완성됩니다. 전체적으로 꽃질을 올려주시고요.
들어있는 클리어 젤도 레벨링이 좋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없이 위치를 잘 예쁘게 잡아요. 큐어링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프 위에 꽃젤이 올라갔고요. 제가 옆면 보여드리면 이 아이 꽃젤 플로랄 플라워는 레벨링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표면 정리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레벨링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NCJ 탑젤 올려줄게요. 따로 클리어 작업이나 뭐 표면 정리 작업 필요 없이 바로 탑젤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빈티지한 꽃젤 하나만으로 빈티지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플라워 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NCJ 에듀케이터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